계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카페가 오픈이 네. 됐는데 그 계명인의 마을이 10만을 돌파했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벌써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들이 대부분 2030 여성들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 거기에 의외로 또 2030 남성들과 또 4050 남성들이 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그 재명인의 마을 그 이재명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 10일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 되게 결집력이 너무 좋고 단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예. 무슨 잔치집 같아. 어,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는 샤샤. 거기서는 절망 금지, 미안 예, 맞습니다. 금지, 맞습니다. 죄송 금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정말 아, 지금 나오고 있구나. 아, 그러네. 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결집력이 좋았나 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집력뿐만이 네. 아니에요. 그 실행력도 굉장히 넘치는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이분들이 지금 일단 그 문자 총공들을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어, 움직이지 않는 저것도 진짜 야, 진짜 센스가 다 뽑았더니 예. 제목이 저거거든요. 솔직히 이재명 별로지. 예. 그러면은 한 대 딱 빼보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왜냐면은 저게 분탕들을 갖다 쫓아내는 그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야. 사방에 분탕들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특히 그 2번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놀아서 조롱질을 하는데 거기에 대고 아주 당당하게 대처를 하면서 쫓아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2번 남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들이 좀 요즘에 와서 그 어디에서 좀 서식하나 봤더니 네. 주로 이렇게 저와 같은 4050 유튜버들의 그 실시간 채팅방에 와서 실시간 채팅방에 와서 거기서 막 분탕을 계속 하는데 왜냐면 딴 데는 다 쫓겨놨거든요. 키보드 워리어로서 하기만 하면은 그냥 다 신고 들어가면 제집 와 어마어마해 속도가 그래서 그냥 퇴출. 그 카톡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카톡에서도. 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들. 네, 특히 이제 신남성연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는 기존보다 확실히 늘긴 했는데 다시 늘었어요? 구독자는 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수를 탄 상황이에요. 그 배인규 대표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이제 뭐 승리했으니까 자기도 좀 이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다 뭐 그런 건데 무슨 사실 개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찰한테 그게 먼저 가셔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회피라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여가부 폐지 원툴로 밀어놨는데 사실 여가부 폐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 공약 폐지한다면서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지한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폐지에 폐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그 이 서초갑 네. 그러니까 그 당선되신 분들 여가부 폐지를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건의를 하겠다. 부총리급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당선인은 난감하거든요 그런 거 지금 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신남성년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까기도 뭐하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까는 순간 돈줄이 끊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감한 그러니까, 상황이 된 나는 거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회사로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 자기가 명분 막 세워서 아 나도 어느 정도 뭔가를 했으니까 잠수를 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도망간 상황이죠. 지금. 예.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도 뭐 제 여기 성수대로든 뭐 제 개인 채널이든 관련해서 네. 계속 소식을 또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난리 났네요. 오늘 안철수가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야. 부처 공무원들 보고 존중해야 한다. 이제 와서 예. 좀 이렇게 되면 또 싸우겠네요 윤핵관들하고 윤핵관들은 완전히 점령군처럼 거들거들거리는데 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잘한다 예 네. 계속 이간질을 해야 됩니다.